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7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상위권 알트코인들 하락세 보이면서 상위권에서도 오름세와 하락세 동반하는 다소 지지부진한 혼조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3.98%가량 오른 1,50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차트로 흐름 확인해보시면 11,392달러 선에서 시작해서 최저점인 9,750선까지 내려왔다가 좁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 2,700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9.2%로 오늘도 높은 편입니다. 암호화폐 순위 보시면요. 코인 마켓캡에서 10위권까지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범위 넓혀보시면 조금 더 혼조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보실게요. 코인타이거가 1위, 바이낸스가 2위, 지비닷컴이 3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상위의 거래소들 거래량 늘려나갔다가 조정되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24시간 기준 거래량 23%가량 줄여나가면서 어제보다 하락한 3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현재 3.76%가량 오르면서 1,27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는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크게 눈에 띄는 상승 없이 웨이브 25%, 네, 롬 33%, 그리고 코르텍스 15% 상승 정도가 눈에 띕니다. 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0.98%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1,274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리플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오스 등을 비롯한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하락 쪽에 치우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벡트의 다음 달 비트코인 선물 출시 확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자회사 벡트가 뉴욕 금융서비스국을 통해 뉴욕주 신탁 허가를 받았다고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가 크게 기대했던 물리적으로 체결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요. 벡트는 9월 23일 이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처음 공개된 벡트는 1년 동안 이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벡트는 일일 그리고 월 계약을 포함한 두 가지 형태의 계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계약 모두 뉴욕에서 허가를 받은 신탁 자사의 일부인 벡트 웨어하우스, 즉 벡트 보관소에서 체결될 것입니다. 금요일 올라온 블로그 포스트에서 벡트의 CEO 켈리 로플러는 우리의 계약은 이미 자체 인증 과정을 통해 미국 상품 선물 거래소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사용자 수용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뉴욕 금융서비스국이 자격을 갖춘 관리업체인 벡트 신탁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벡트 웨어하우스는 물리적으로 인도된 선물을 위한 비트코인을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전례 없는 확실한 규제와 보안과 함께 기관급 인프라가 부족한 이 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거래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별하게도 벡트 비트코인 선물 계약은 체결 가격을 위해 규제되지 않은 현물 시장에 기반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비트코인의 기준 가격에 대한 투명성 있는 가격 결정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별화 요소의 중요성은 현물 시장에 만연한 시장 조작과 일관성 없는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정책, 빈약한 규제와 같은 다른 우려들로 증폭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출시가 3분기까지 연기되며 승인이 지연됐던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의 출시 소식이었는데요. 분석가들은 벡트 플랫폼이 금융기관의 대형 고객들을 암호화폐 생태계로 진입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자산 보관 솔루션을 결합한 벡트의 선물 거래 플랫폼은 자금 유입을 일으켜서 시장 분위기 개선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홍콩의 시위대가 뱅크런을 선언하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의 뉴스BTC 기사입니다. 네, 홍콩 지역의 정치적 위기는 은행 분야를 휩쓸고 있는데요. 시위자들이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많은 양의 현금 뭉치를 인출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콩 경제에 대한 중국 인민은행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최신 전략인데요. 시위대는 홍콩 달러를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산을 보호할 것과 중국 정부에게 그들이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그들의 현금 보유액을 미국 달러로 계속해서 교환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전도사들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홍콩에서 비트코인 수요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리듬 트레이너는 트위터에서 시위자들이 결국 비트코인과 같은 비주권 자산에 현금을 투자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 시위를 시작한 홍콩 학생은 시위자들이 이미 7천만 달러 이상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많은 참가자들은 이미 1,500명이 넘는 회원이 있는 홍콩 시위 전용 텔레그램 채널에서 인출 명세표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은행들은 시위대의 인출 요청을 피하기 위해 현금 자동 인출기를 밀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는 또한 폭동을 일으킨 전형적인 혐의로 현금 보유자를 체포하는 즉시 현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 시위자들은 경찰로부터 돈을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권을 갖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로컬 비트코인지에 따르면 은행 시스템에서 이미 빠져나온 돈의 일부가 신흥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어투피어 암호화폐 시장은 홍콩 지역에서 유입되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고 몇 주 만에 300만 홍콩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홍콩 부자들이 비트코인의 분산형 자산 이전 인프라를 이용해 그들의 자본을 해외로 터널링하고 있다는 소문을 촉발시키게 됐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추세는 일상적인 시민들이 뱅크런에 참여함에 따라 모두에게 새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홍콩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트코인이 안전한 자산층으로 간주됨에 따라 비트코인 소유가 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는데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투쟁으로 시작된 후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한 시위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호주 국세청이 퇴직연금을 암호화폐에 과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는 내용의 비트코이니스트 기사입니다. SMS 애플은 본인이 연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호주의 슈퍼펀드 제도를 뜻하는데요. 호주 국세청은 퇴직금의 90% 이상을 부동산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단일 자산에 투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18,000통의 경고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의 서한은 SMSF에 위험한 투자를 회피하는 투자 전략을 채택하기 위한 법정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자산의 다각화보다 더 높은 확률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는 법에 저촉됩니다. SMSF는 전문 펀드 매니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퇴직금에 관해 개인이 자신의 투자 결정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주의 암호화폐 사업에서의 주요 성장 영역으로 약 7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호주 달러로 4,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일 자산 등급의 SMSF에 대한 단속은 LRBA, 즉 제한된 상환권 차입 약정의 10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차입 약정을 보유한 SMSF의 40% 이상이 단일 자산에 집중된 펀드 가치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일 부동산 투자에 그 자금을 투자했지만 일부는 암호화폐에 투자했습니다. 호주는 퇴직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가장 유리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제페이가 사무실을 개설한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CEO인 아지트 쿠라나는 호주는 퇴직금, 즉 노후 자금이 암호화폐에 쉽게 투자될 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 얼마가 암호화폐에 투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는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다. 1%나 100%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의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며 기사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최근 거액의 현금 거래 제한을 추진하면서 암호화폐에는 그런 제약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디지털 화폐가 호주에서 불법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사용된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 과도한 비중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되게 위험을 경고하는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폰지 사기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인데요.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토큰 애널리스트의 연구원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하락은 30억 달러 규모의 중국 폰지 사기 플러스 토큰의 비트코인 매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토큰 애널리스트의 공동 창업자인 시트 셰카르는 플러스 토큰 업체 운영진의 비트코인 덤프가 최근 가격 인하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플러스 토큰이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알려진 거래소 주소로 옮겼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셰카는 이 주소들 중 어느 것도 거래소의 소유인 것 같지 않으며 우리는 그들이 어떤 시점에서 1억 달러를 거래소로 옮길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도 있었는데요. 블록체인 투자사 프리미티브 벤처스의 도비 완이 플러스 토큰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의심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큰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플러스 토큰의 비트코인 블록체인 거래에서 코인들의 출처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수천 개의 비트코인이 온라인 믹싱 서비스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셰카르는 한 달 전쯤 사기꾼들의 상당한 돈이 믹싱 타입의 서비스로 흘러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에 위치한 바누아투에서 본토의 플러스 토큰을 수사하는 과정 중 플러스 토큰 창립 멤버로 추정되는 중국인 6명이 검거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중국 최대 다단계 폰지 사기로 불리는 플러스 토큰이 암호화폐를 대규모로 현금화한 것을 지목했는데요. 물량 매도가 이유라면 비트코인이 없거나 적어야 하는데 전송된 수량이 그대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주소에서 인출 기록이 없다는 추적 결론을 제시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2019년 8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3.26% 상승한 1465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상승과는 상반되는 알트코인들의 하락으로 다소 지지부진한 혼조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8월 셋째 주 주말입니다. 말복이 지나면서 날씨도 확연히 선선해지고 한강공원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했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가을로 가는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모두 뜻깊은 초가을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 좋은 소식 들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하은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